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한소희님 얘기 어제 했었니? 그거 안 했어요. 안 했지? 안한 거예요. 어제 오시에서 했었나? 어제 오시에서 잠깐 내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왔었지? 저건 다른 책을 읽어요. 넌 썸네일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인스타 스타가 된 건에 대해서 아까 했던 영상 그 지금 방금 올린 거잖아. 클릭 유도요. 몸에 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냐? 그래, 요거. 네. 그건 아니라고 할 때, 여초에서도 많이 쓰이는 이 짤이긴 어제까지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 한소희, 류준열. 이제 뭐 둘이 헤어졌으니까 뭐 굳이 뭐 다룰 필요가 없겠다 싶었는데, 요거는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그, 탐 크루즈랑 니콜 키드먼이랑 연애를 하는데, 탐 크루즈가 약간 조금 좀 똘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할리우드에서도 좀 유명하고, 또뭐 사이언톨로진가 뭐 이상한 그, 저, 사이비 같은 것도 믿고 있고, 종교가. 예, 자기 일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탐 크루즈가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해요. 근데 이제 그탐 크루즈랑 같이 사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약간 특이해. 그래가지고 같이 살았던 여자 배우들의 어떤 나중에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많이 특이한 사람이야. 니콜 키드먼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니콜 키드먼이 탐 크루즈랑 헤어졌던 날, 그날 파파라치 앞에서 찍힌 사진이 이렇게 뭔가 홀가분한 이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힌 게 이게 굉장히 좀 외국에서 밈으로 쓰입니다. 이 남자에게서 벗어났다 라는 식으로 쓰는 밈이 바로 이제 니콜 키드먼 밈이에요. 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모순적인 지점이 이제 류준열에게 상처 준것 같아서 미안. 네, 어제 자 기사였습니다. 류준열에게 미안해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고위 관계자가 류준열에게 미안해하고 있으며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별 후에 댓글을 남겨 상처 준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경공망동하지 않으리라. 잘했어요, 소희님.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잘 끝냈어요. 이꼭다 회피형 인간 만나봤자 남은 건 수검댕이 마음이지 뭐. 잘했어요. 그동안 다친 거 토닥토닥 잘 아물길 바래요. 그러게요. 당사자인 본인은 입 닫고 저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어차피 잊혀진다네요. 근데 어쩌죠? 저는 침묵으로 일관하기엔 제 팬들도 그만큼 소중한데요. 당사자인 본인은 입 닫고 저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어차피 잊혀진다네요. 근데 어쩌죠? 저는 침묵으로 일관하기엔 제 팬들도 중요한데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약간 좀 모순적이죠. 이제 저 때의 심정과 헤어지고 나서의 심정이 좀 다르다 이거야. 블로그에 댓글 쓰고 인스타그램에 폭풍 업로드하고 자기 팬분들 앞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제 심경 전달할 때는 약간 감정에 불타 있는 상태고, 이런 모든 걸다 씻고 나서 광고 잘리고 많은 피해를 입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 내가 왜 그랬나 하고 후회하는 거야. 계속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한소희 씨의 모습이죠. 예. 저도 재밌네요. 예. 재밌네. 재밌네로 받아치고 그 이후로 블로그에서 또 한번 병크 터트리고 예. 그러고 나서 또 블로그에 글 썼다가 그 글도 다 삭제하고 또 블로그에 또글 썼다가 또 삭제하고 그때는 이제 해리 저격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행동을 다 하고 계속 후회하는 거야. 행동하고 후회하고 행동하고 후회하고 행동하고 후회하고 행동하고 후회하고야. 지금까지. 근데 사람은 그게 또 있죠. 애초에 후회할 짓을 하지 말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또 인간이긴 해요. 근데 인간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예, 후회를 하는데, 이제는 후회할 짓을 안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 사람다. 예, 이제 뭐,
정진하고 본인의 길로서 배우자로 배우로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셋 다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뭐 헤어지고 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광고가 잘렸다 그래가지고 아유 꼴 좋다 꼴 좋다 하기에는 우리가 연예인 걱정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행동이에요. 사치스러운 그런 감정이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알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갑시다. 코트닝 발냄새 한 번만 맡아봐도 되나요? 네. 그리고 또 여기도 또 이혼 소식인데 서유리님 뭐 이혼했다. 이제 뭐 이제 이혼 소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밝게 이렇게 공지로 팬분들에게 소식을 알린 거예요. 서유리님이 아직 40살이 아니시구나. 근데 이제 공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변호사 얘기 통해서 조정하고 있고 이혼 조정. 합법적인 싱글이 돼서 난 소개팅도 하고 싶고 그동안 여자로서 난 사랑도 못 받았고 그래서 얼굴도 좋지 않다 지금의 상태가. 여자로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었다. 애 없고 집 있고 재산은 쪽 빨렸지만 남은 재산 좀 있고 앞으로 벌 거고 능력 있고 괜찮잖아. 한잔해. 결정사 등록해야지. 소개팅도 하고 싶고 나 빨리 애 낳고 싶어. 결혼은 못해도 아직 40살 아니야.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아직 안 좋아서 난자 채취하려면 전신마취 또 해야 돼서 나중에 하래. 굉장히 또 팬분들이랑 많은 그 소통을 하고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뭐냐. 저보다 누나신데요. 네. 내가 38이니까 서율이 나이 처분 나오지 않나요? 서율이 나이 85년생 두 살 누나면은 이제 윤석열 나이로는 39세가 맞죠. 예. 근데 이제 이전으로는 이제 딱 그 마흔이 되는. 예. 자, 이건 뭐야?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선빵을 날린 거기 때문에. 네, 방송 계속 켤 수 있어요. 이게 뭐 힘들어? 난 스트리머들 힘들다는 게 진짜 바보 같아. 아니 컴퓨터 켜놓고 노가리만 털면 되는데 이게 뭐가 힘들어? 나 진짜... 아니 이게 뭐가 힘들어? 현장 한번 나와보라 그래. 진짜 내 현장에서 FD로 한번 굴려본거야지. 내 꼰대이긴 하지만 진짜 아우...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어 세상에. 불만이 많아 다들. 근데 말이야 씹꼰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니들 진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뭐 올라왔어요 지금? 아직 안 올라왔어요? 둘이 뭐 싸워 안 좋게 헤어진 거예요? 아 갤러리를 안 볼래도 안 볼 수가 없네 진짜. 아니 뭐 전남편 분이랑 좀 안 좋게 헤어졌음? 아 드라마 감독님 출신의 라스에서 밝힌 뭐 이런 그 결혼 배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단칼에 거절했다. 최병길 PD 최병길 PD님이랑 첫 드라마부터 아내를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철저한 공과사 구분에 조금 서운했다. 내가 김태희나 한예슬이었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겠어? 나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 한예슬하고 김태희는 남편한테 그런 얘기 안 해. 뭐 이런 얘긴데.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정확하게 된 건지 이제 그냥 뭐 예, 뭐 서유리님의 공지 내용으로는 좀 시원하게 이혼한 것 같아.
네, 뭐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자, 이거 굉장히 좀 골 때리는 소식입니다. 사과값이 전 세계 1등을 찍었어요. 예. 네. 미쳤죠, 사과. 제가 사과 4개를 2만 원에 사서 먹어보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사과를 입에 못 대고 있는데. 예. 네. 또 하나의 세계 1등. 1등 했잖아, 한 잔에. 어, 1등 좋아하시잖아. 95개국 중 전 세계 1위. 지금 벚꽃 시기여서 네이버도 이렇게 세단장 했더라고요. 벚꽃을 이렇게 나오게 해갖고. 뭐야, 왜 안 나와? 아까까지 나왔는데. 벚꽃이 여기 나왔었는데, 아까까지만 네이버에. 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벚꽃이 나왔었는데. 벚꽃철이구나 했는데, 지금 벚꽃이 안 나와요. 예. 네. 벚꽃도 손님도 없어. 핫도그 무료 나눔, 여의도 벚꽃축제, 이틀째 한산하다. 아, 조금 늦게, 어, 4월 3일부터 서울 벚꽃은 개화가 예상이 된다. 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자 한문철 TV. 오우, 이거 뭐 티볼리가 후진으로 네일샵에 그냥 문을 다 깨 부수고 들어왔어요. 통창 유리 갖다 그냥 깨 부수고 그냥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뭐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부 보상을 해줘야겠죠. 이만했길 다행입니다. 자료를 옮길 때 랄피아 한여라는 이 워딩을 내가 몇 번 얘기하니? 어? 네, 한국 여성이라고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성이라고 하는 것도 에바야. 너 왜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 내가 이거 두 번이나 지금 너한테 지적을 한다. 어, 가로챈 여성이라고 해 그냥. 아, 이건 좀 아니야. 이거 한여 이런 거 하죠. 아, 왜냐면은 우리 카페에 여자 회원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한번 그 글이 올라오더라고. 불편하다고. 남초 카페다 보니까 여자들 뭔가 이렇게 혐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애들이 있더라. 어, 남성 우월주의 사상의 어떤 그런 어, 기류가 흐르다 보면 우리 여자들로서 뭔가 카페를 이용하는 게 되게 좀 불편하다. 어,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한남도 쓰지 말고 한녀도 쓰지 마. 어. 어, 하지마 하지마. 그거 아주 비열한 방식이야. 아니 왜? 한국 여자라서 한녀라 한 건데요. 뭐 문제 있나요? 그러면 똑같이 미러링이지. 아니 왜요? 한국 남자라 그래서 한남 한남 그런 건데요. 에바지. 그런 거 하지 마, 애초에. 자, 넘어갑시다, 갑시다. 어. 밖에 있습니다, 지금. 예. 자, 140만원 상품권 가로챈 여성.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중고 사이트에 올라오는 그 상품권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상품권, 내가 상품권 이거 다 판다. 하고 현물을 찍어가지고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노출될 때 텍스트만 있는 것보다는 5만원짜리 문상 신세계 상품권 뭐 4장 팝니다 할 때 그냥 좀 찍어서라도 올리면 좀 더 성의도 있고 뭔가 글 노출이 될 때 이 글이 이제 좀 어 구매자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되게 찰칵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그 그림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문질러요. 예, 번호가 나온 부분을.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100% 밝기 그러니까 그 투명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색 100%를 넣어놓고 그 끝까지 해놓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아무리 문질러도 화면 밝기를 통해서 모니터 화면을 밝게 하고 그걸 이제 포토샵으로 조금 밝기를 올려버리면 예 보입니다. 보여요. 똑똑하다고요? 아니요. 아니 고작 140만 원 때문에 징역 1년 4개월을 받았는데요. 2년 2개월과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 4개월 140만 원 때문에 빵 들어가고 싶어요? 어? 좀 센데? 누범이래요. 누범. 예. 누범 기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근이건 중고나라건 키워드를 올려놓은 거예요. 상품권이라는 키워드를. 예.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자가 올렸을 때 그거를 이제 영상을 이제 이미지 따로 저장을 한 다음에 포토샵 켜가지고 밝기 쫙 올리고 에이 없네 내리고 딱 올렸는데 오 나이스 10만원 개이득 오 나이스 5천원 개이득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간 거죠. 그래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가 있습니다. 예. 핀번호를 검은색으로 덧칠해서 가려진 뒤 올렸지만 휴대전화의 사진 편집 기능으로 밝기를 조절해서 그 번호를 알아낸 것입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에 출소했는데요. 이 짓을 또 못 끊어서 예, 누범이 적용돼서 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하네요. 예. 미친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19년 전 던파는 뭐야? 시바를 입양받은 멍겔러. 어? 시바 전문 캔넬에서 한 마리 분양했다. 책임 분양이다. 알러지 때문에 내 매장에 다시 보냈다고 하는데 마침 내가 시바견을 구하고 있어서 바로 분양 신청했다. 160일 가까이 됐다. 내일 만나서 예쁘게 평생 키울 예정이야. 우리 집에 새로 오게 되는 우리 가족이야. 이 반려견. 근데 사심? 전주인이 이 사시끼를 알고 보냈을 수도 있겠다. 안 이뻐서. 뽀샵을 좀 해봤는데 비교해보니까 엄청 티나네. 멘붕 온다. 개인적으로 욕심으로는 이쁜 개를 키우고 싶었는데 환불할까? 사시도 귀여운데 해야 되나? 이 두 생각밖에 안 나네. 오늘 병원 시작하자마자 방문하려고 하고 솔직히 2개월 때도 좀 이상하다 싶더라. 강아지도 사시가 있는 줄 몰랐어. 전주인이 높은 확률로 이 사시 때문에 다시 보냈을 확률이 좀 있겠다. 사시 시바 병원 다녀왔다. 업자 행동이 짜증내서 보내려고 했다. 제일 큰 게 안 이뻤다. 영화 그것 같네. 페니와이즈. 묘하게 페니와이즈 같아.
빌 스카스가드구나. 빌 스카스가드. 빌 스카스가드. 키보드 소리 너무 좋다. 어, 요거 요거. You have the most evil demonic smile. Is that something that you've been working on for a long time, or did you come up with that when they approached you about playing Pennywise? My older brother Gustav, he had this ability to do, you know, point his lip in a very strange way. For some reason, I don't know how I understood that I could do it as well, mm-hmm. but I was like maybe 10 years old, and I'm like, oh my, get in there. Can we see that camera right there? The number three. Yeah, there we go. 이런 느낌. 묘하게 자꾸 페니와이즈가 연상이 되네. 못생긴 거랑 나중에 아파질 수도 있는 거 고려해서 보내려고 했다나. 근데 수의사 말을 듣고 나 니들 말도 들어보니 굳이 보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 구라 아니고 키울게. 앞으로 계속 사진 올린다. 걱정 말고 나 얘 파양 안 할 거야. 지금은 못생겼지만 앞으로 이뻐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도 못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키울게. 얘 그리고 성격 좋아. 귀여워. 사시바. 그 유튜브로 하면 되잖아, 활동을. 사시바. 어. 충분히 고민이 될 수도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겪고 있다는 인정 중독. 인정 욕구에서 이 인정 중독. 인정 중독은 뭐냐면 이제 아주 매우 이제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인정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내가 뭔가를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 어떤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됐건, 우리 가족들이 됐건, 내 여자친구가 됐건, 내 친구들이 됐건, 누군가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상태를 인정 중독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상태라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내 스스로가 편안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정의할 때 뭐 나쁘지 않아.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나에게는 이런 부분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인정 중독에 빠진다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고 봐요. 그죠? 자꾸 뭔가 채우려고 채우려고 채우려고. 내 그릇은 요만한데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넘칠 수밖에 없겠죠. 인정 욕구에 빠진 상태는 불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내가 뭘 선택하든 무슨 일을 하건 물건을 하나 사든 예를 들어 자동차 하나를 사든 가방을 하나 사든 뭘 하든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어느 동네 몇 평 아파트에 살면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닐까? 또는 이 나이에 어디 몇 평 아파트 이상을 살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타우펠리스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인정욕구에 많이 인정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 비싼 타우펠리스에서 굳이 월세를 막 뭐 천만 원 넘게 내가면서 지낼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물건 하나 사려고 선택할 때도 내가 이걸 사면 난 이 색깔 마음에 드는데 근데 그만큼 돈을 버니까 거기 사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봐. 굳이 월세 천 몇백만 원을 내가면서 거기에 있을 이점이 대체 뭔데? 그 등기 떼보면 그 사람 명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는데? 인정중독 근접적으로 발휘되어야 좋은 영화, 좋은 작품, 좋은 성과가 있는 거임. 저분도 인정중독, 인정받으려고 영상 만든 거임. 이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 또 그럴 수가 있겠다.
근데 너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의도와는 달라지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사람들의 그 기준이면 안 되는 거지.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주체적으로 살지 않고 모든 기준이 남들의 기준이야. 그럼 껍데기 인생 아니야?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잣대와 기준이 남의 시선이면은 그것 또한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 명품 가방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내 안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명품 가방을 들어야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날 멋있다고 해줄 거야 라는 것으로 오는 거거든요. 내 삶이 전적으로 타인의 판단에 달려있게 됩니다. 이분은 조금 이제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개 목줄에 비유를 합니다. 산책을 할 때 개 끌고 다니는 목줄이요. 목줄을 달아가지고 개의 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개의 줄에 손잡이를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목줄로 달려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꼬리치고 행복하고 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주눅들고 불행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정 중독에 빠진 겁니다. 단순한 인정 욕구랑은 좀 달라요. 단순한 건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 불행해질 것인가 인 것입니다. 인정을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이나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불행한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그 뭐 자료들, 피드 뭐 이런 거 보다가 나는 오마카세를 못 갔어요. 예. 그러니까 내 친구 미선이 남자친구는 미선이 데리고 괌으로 같이 여행 가가지고 오마카세 즐기고 스노클링 즐기고 멋진 그런 휴가를 보내고 왔어요. 근데 내 남자친구랑 나는 뭐 연애 전선에 큰 어떤 걸림돌은 없으나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으나 미선이의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나니 내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적당한 인정 욕구는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약간 뭐 전투력 말고 뭐라 그러지? 순화된 표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경쟁력이 좀 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좀 성장 동력?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인정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있으나 과하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 그죠? 인정 욕구.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사실 롤도 내 실력에 비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막 하는 거잖아.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뭐 골드인데 실골딱인데 골딱이 실딱인데 내가 거기서 막 다이아를 찍어 더 높이 올라가면 애들이 나 인정해주겠지 마스터 가면은 맞지. 그런 거죠. 동물 성형외과도 생겼다. 이게 뭐야? 웰시코기 아니야? 웰시코기 꼬리 절제 후에 이렇게 빵실빵실한 식빵 엉덩이가 된다. 당신이 꿈꾸던 귀여운 반려견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확실히 웰시코기의 이 큰 꼬리보다는 요거를 이제 그 절제했을 때 드러나는 이 식빵 엉덩이 이게 좀 더 귀엽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도베르만이죠. 도베르만은 애초에 이제 귀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좀 더 여기를 이제 좀 잘라주는 거죠. 여기를 이제 절제를 해주면 이렇게 멋들어진 예. 박쥐가 날개를 펼친 듯한 이런 멋들어진 귀 모양을 가질 수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인간의 이기심인가 뭐 그런 것 같아. 나는 동물들이 어떤 그런 미적 기준이나 이쁜 것에 대한 어떤 그 인지가 가능하다면 주인에게 이렇게 주인이랑 의사소통만 되면 정말 그 나 수술 좀 해달라 나 이렇게 나 귀 성형하고 싶다 너무 이쁜데 주인님 나 저거 좀 성형 좀 해주면 안 돼?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려견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약간 동물 학대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더 나아가서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저 뭐냐 임신 못하게 하고 뭐 저 저기 뭐 뭐 못하게 하는 거 그 뭐 뭐지 중성화 중성화 자,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QR코드로 찍어서, 문의를 해보면 동물연대가 나온대.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를 동물학대로 여기고, 약간 풍자한 거죠. 예. QR코드로 찍어서 보면은 이게 이제 동물사랑연대, 뭐 이런 데서 동물학대 방지, 뭐 이렇게 해가 풍자하려고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예.